한정 법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2004년 3월에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상표 등록하고 도메인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준비위원장이시고 이제 저희 이사장을 맡으신 허주일 대표님께서 그 향주경제연구원 IP금융포럼 준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저희 조합을 사전에 널리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2004년 4월 10일에 지식재산교육경연대회에 참가하셔서 수컷 청장상까지 수상하셨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특허를 사업화로 맞죠. 사업화라는 주제로 그 카페 회원분들 지금 한 100여 분쯤 되시는데 앞으로 그 국내 유일한 그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허 출원 협동조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뭐 저기 이 자리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관련해서 모든 시스템적이나 아니면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창의적 그 사고와 국가 발전을 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국민이라면 국민 1인당 특허 하나 갖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약특허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운동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 좀 창의적인 사고를 좀 더 밑으로 그다음에 뭐 학교 단위까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개발해서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의 행복과 저는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이 행복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을 좀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미팅을 갖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확산을 시켜서 모두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좀 더 끈끈한 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에서 좀 더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들을 서로 런칭을 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 드리면서 모두 행복하고 힘찬 출발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허 출원 협동조합은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모인 특허 출원 조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허 출원 조합은 아이디어를 그동안에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으로서는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허가 침해되는 것들을 무효하는 침해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변리사와 변호사 단체 협상 체결을 통해서 저희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화 지원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진행되고 특허에서 다시 사업화로 진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정관에 앞서서 저희 협동조합 현재 준비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일단 조합은 꼭대기 조합원이 들어갑니다. 조합원이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뭐 겸입 그것 때문에 겸업 그 문제 때문에 김재규 이사님 증기상으로는 이사가 안 되지만 행정적으로는 그 총무 운영이사 역할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차이를 보아주었던 김군태 이사님의 교육본과 그리고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던 왜 김종필이라고 되실까요? 좋습니다. 왜 김종필일까요? 이종필 이사님이 대외협력입니다. 대외협력이라 그러면 원래 여러 군데 협력을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엔 소형적으로만 협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업이사가 심태보 이사님 하시고요. 영국에 이게 좀 특이하죠. 길기장 이사를 뭔가 좀 주기는 줘야 되는데 뭐가 맞는 게 없어. 프로그래머니까 개발이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강인군 대표님이 마케팅 그리고 홍보이사 박현정 이사가
자리가 구성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업무의 내용들은 간단히 보셨지만 정관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은 간단합니다. 특허를 추원하였거나 출원을 희망하는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죠. 그것들의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실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조합의 활동은 1단계, 특허를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자기가 직접 출원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고, 꼭 사업화되어야 되는 건데, 직접 출원을 하다가 거절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직접 출원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면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대리 출원할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역량을 갖게 한다. 이게 첫 번째.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출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 변리사를 통해서 대리 출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기계 분야다. 그러면 그 기계 분야를 가장 잘 풀어내 줄 수 있는 IT 분야다.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저희 협동조합이 도서권을 가지고 분야별로 가장 적합한 대리인을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개인이 직접 변리사를 컨택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수임료를 150만 원으로 한다고 쳐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면 뭐 100만원, 80만원에 출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출원서가 써서 제출이 돼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물론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제출한 출원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출원된 출원서를 협동조합에서 리뷰해주는 필터링,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협동조합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1단계, 2단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3단계, 4단계죠. 사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고, 사업화에서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가 이제 커지는 단계죠. 투자라든지 M&A까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저희 사업이나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저희 약관에서 특징적인 건 특별히 없습니다. 한 구좌당 만원이고 일반 조합원은 29좌, 20좌 그리고 임원은 50좌로 해서 조합비를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납입을 거의 다가 아니라 설립 동의하신 분들은 전부 다 납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540만원의 조합비가 지금 모아진 상태고요. 기지불을 한 것은 지금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15명 이상 모이니까 이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썼지만 앞으로는 역삼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의호봇 역삼 비즈니스 센터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12인실, 15인실 정도의 회의실이 있으니까 저희 인원들이 모여서 미팅이라든지 워크샵을 하는 데는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그 사무실 공간을 월 15만원씩 3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지불된 거고 그리고 서비스표, 상표권 추천한 거 12만원 정도 그리고 도메인 확보한 거 한 2만 8천원 정도 그게 지금 지출된 상태고요. 오늘 이제 지출해야 되는 게 크레카드하고 그리고 빌링값 정도가 지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별로 지출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바로 지금 돈을 안쓰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딱히 이제 조합에 대해서 저희 특허협동조합은 특허출원협동조합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특허출원협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기 전에 제가 출범선언이라고 했으니까 특허출원협동조합의 출범을 알리도록 하고요. 다 같이 그냥 결의에 찬 뭔가 이 복명부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하나 하죠. 자, 일단 2014년 3월 17일부로
저희 스커트론 협동조합의 창립을 출범을 선언합니다. 이번 다음 주에 주세요. 국민 누구나 지식재산 그걸 위하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 누구나 지식재산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제가 여기 이사인데 제 스스로 한번 특허를 내보는 것이 저희도 꿈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네. 다음으로는 리모트가 같이 한번 특허를 직접 한번 내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 협동조합 공작소에서 나오셨습니다. 협동조합 공작소 이제 큰 박수 맞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공작소에서 왔고요. 인사를 맡고 있고 고민행을 생각합니다. 이름이 이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간이 8시까지죠, 그죠? 혹시나 그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네, 한 시간이죠. 얘기는 준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뭐 많은 얘기를 못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처음에는 다 인사말로 협동조합 솔직히 많이 여러 협동조합 많이 풀렸어요. 예전에 뭐 대구 쪽에서 도움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유종현 K대전 원장 같은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고 정책세대 협동조합도 있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식순환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이 모였었는데 지금 시대는 주식회사가 거의 99.9%를 점유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주식회사의 생존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가 경쟁이에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 인간이 비인간이 되고 상경이 파괴되게 되고 사람이 사는 환경 자체가 스스로 자기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사회 도래가 된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2009년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도래했는데 서구 쪽에 유럽 쪽에 많은 나라들 중에서는 그런 금융위기의 파고를 피해나간 그런 도시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엔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과 그런 지방이 어떠한 지방이었냐라고 검토를 해보니까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였다. 스페인의 몬드라고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영국의 퀘벡이라든지 이탈리아 볼로냐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기본적으로 아니 또 금융기관 중에서 금융위기에 쓰러지지 않고 더 성장한 금융기관이 무슨 은행이냐 보니까 바로 협동조합 은행이었던 거죠. 유엔에서 이런 협동조합들이 왜 위기에 강한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생존 양식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유엔에서 2012년도에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선택의 문제예요. 다만 어떤 형태로서 나의 사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협동조합의 정의였겠습니다. 협동조합 정의.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속을 새겨드실 게 협동조합 정의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협동조합의 본질이 뭐냐? 결사체예요. 사업체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 뭐를 통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하는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이 결사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임에는 당연히 뭐 따라붙냐면 기본적으로 갈등이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늘 경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나의 갈등, 사람들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작은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협동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서로 되자고 늘 협동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계획에도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합은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무한정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 정의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본질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업체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 묻는다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주식회사는 일주일표입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입니다. 이건 형식적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바로 주인인 동시에 사업의 이용자예요. 주인이 사업의 이용자인 내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주인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 핵심 경쟁력이 뭐냐? 핵심 자산은 뭐냐? 참여하는 조합원, 조합원의 참여입니다. 이 참여가 없을 때는 협동조합은 바로 망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자 동시에 사업의 이용자인 내가 주인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바로 주인을 포기한 거죠.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참여해요. 그것은 바로 조합원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협동조합 임원은 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잘 조화시키고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모아가는 게 바로 협동조합 임원이에요. 협동조합 임원의 의무는 뭐냐? 협동조합의 참여와 권리, 조합원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협동조합의 임원들의 가장 큰 리더십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갈등 조정의 문제예요. 협동조합은 아까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 속에서 발생하는 늘 갈등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바로 잘 조정해가는 역할 역시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협동조합의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에요. 다수의 폭거가 없는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늦게 가도록 열 사람의 한 걸음을 가자는 게 바로 협동조합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바로 조합원이 참여해야지 그 협동조합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 내가 바로 협동조합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참여와 그다음에 임원들의 리더십으로서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특허출 협동조합은 조만간에 우리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